예, 안녕하십니까. 장학업체 공무원 한국사, 특히 소방직이죠. 우리 소방직 한국사 기초과정입니다. 44조 고대 통치체제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이 통치체제는 행정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공무원 시험에서는 자주 물어보게 될 수밖에 없죠. 뭐 예를 들면은 뭐 조선시대 소방서가 있었습니다. 뭐 그런 것들은 뭐 그거 하나를 계속 물어볼 수는 없겠지만. 자, 고대의 그 통치체제, 뭐 귀족회의가 있었다는 건다 아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고구려의 제가회의, 백제의 정상회의, 그리고 신라의 화백회의 같은 게 있었습니다. 가로 안에 들어간 건 이제 수상들의 이름인데요. 그건 몰라도 되고, 발해는 밑에 보면 삼성육부 제도라고 하는 발해의 그 삼성육부 시스템 중에 정당성이라고 하는 성이 이제 가장 중심성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당성이 귀족회의 역할을 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려시대에는 뭐 도병마사 같은 데서 중대사 결정하는 귀족회의 역할을 했죠. 이러한 귀족회의적 기구가 있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3구의 그 중앙 관제 보세요. 관등. 고구려의 관등은 정확지가 않아요. 여러 기록에 의해서. 그래서 10여 관등. 그리고 백제는 전에도 얘기했죠. 아까 고위왕 때16관등 얘기했었고. 신라에는 17관등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중앙 관제에서 뭐 수상을 얘기하는 건데요. 뭐 고구려는 국상, 백제는 육자평, 신라에서는 집사부 같은 게 이제 중앙 관제 중심이 됐는데요. 발해는 삼성육부라고 하는 제도 밑에 보이잖아요. 뭐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상과 관련해서는 고구려에서는 뭐 국상이라고도 불렸다가 뭐 대대로 막리진 후기로 가면서는 백제는 육자평 중에 상좌평이란 사람이 이제 국정을 총괄하게 되고요. 신라에서는 상대등이라고 불렀고, 이벌차인이라고도 불렀습니다. 통일신라에서는 시중 또는 중시라고 불렀죠. 그래서, 수상의 역할을 했다. 우리가 이렇게 보통 얘기하는데, 거기 나오는 이름들이 뭐 외운다기보다는 어느 시대에 해당이 되는가, 그리고 어느 나라에 해당이 되는가, 요거가 좀 필요하니까요. 여러분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보면 관부가 되게 많은데요. 이거는 다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이제 전에 우리 구급 행정직에서 이제 그 발해의 부를 가지고 말이죠. 다른 부하고 이렇게 연결시켜서 내는 문제 같은 진짜 아주 말도 안 되는 문제들이 나오긴 했는데 일단 그 중에 하나만 두 개만 지적하고 넘어갈게요. 거기 신라의 관부에 집사부란 게 있는데요. 그 중에 집사부 가운데 밑에 보니까 병부가 있습니다. 이 병부가 설치된 시기가 언제예요? 법흥왕이잖아요. 그러니까 병부는 신라 여러 부서 중에 제일 먼저 생겼다. 그게 중요한 거죠. 법흥왕 때 병부가 설치된 이래로 거기 나오는 여러 부서들이 생겼다. 이거 다 외울 필요 없어요. 딱 하나 외울 것은 병부다. 그래서 진평왕 때, 아, 저, 법흥왕 때 군사와 국방기구로서 병부가 설치되었다. 이게 이제 가장 큰 핵심이고. 또 하나는 집사부라고 하는 게 진덕여왕 때 만들어지는데 최고 기구의 역할을 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왕의 권한이 강화되고 육두품이 뭐 여기에서 이렇게 할때이 왕의 권한을 강화시켰던 기구 이름이 집사부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볼수 있다는 거예요. 집사부. 그래서 여러분이 아하, 통일신라 시대, 신라 중대, 물론 설치는 그 전부터 했지만 그래서 이 집사부의 역할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기구에 대해서는 뭐 몰라도 좋습니다. 다만 이제 신라는 거기 뭐 그냥 뭐 위화부니 영객부니 좌이방부니 우이방부니 해서 지금은 좀 생소한 이런 용어를 쓰고 있어요. 근데 이게 고려 시대로 가면 어떻게 돼요? 병부, 호부, 뭐 이부, 예부 이렇게 우리가 좀 독특하게 알수 있는 이호, 예병, 형공 중국의 육조 제도로 바뀌잖아요. 신라는 고유의 그런 관직 시스템을, 행정 시스템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중국의 제도를 받아들여서 육조 시스템으로 간다. 네. 자, 이건 지방행정입니다. 오른쪽 지도 보이시죠? 통일신라 구주 오소경의 지도가 되겠습니다. 아, 여기 들어와 있군요. 네. 자, 1번 보죠. 3국은 지방행정과 군사조직이 일원화되어 평상시에는 지방관이 군사를 지휘했다. 왜? 전쟁 중이잖아요, 계속. 삼국 항쟁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지방관은 장군들이었을 것이다. 지방장관의 변화의 의미인데, 신라 같은 경우에
지방장관을 군주, 총관, 도도로 이제 명칭이 바뀐 것은 지방간의 군사적 기능이 약화되고 행정적 기능이 강화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거죠. 군주, 당연히 군주니까 군사지도자일 가능성이 높고, 총관, 총관 정도도 군사지도일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도독, 그러니까 도독이라는 말은 주로 이제 행정적 의미를 많이 쓰니까 이렇게 지방 장관들의 이름 얘기를 했고요. 오소경입니다. 별표 3개죠. 거기 이제 보면 신라의 오소경이 있는데 지도에 보이죠. 초기에는 고구려 백제 귀족을 집단 유지시켜 감시하고자 설치했으나 수도 금성의 편제성을 보완하고, 금성은 경주를 얘기합니다. 지방의 균형 있는 발전 도마는 지방 정치 문화의 정치 중심지를 오소경이라고 하는데, 단 풍수지리설과는 큰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이제 풍수지리설이라고 해가지고 땅의 기운이 중요하다 해서 이제 도시를 이렇게 만들고 그 도시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이제 국가에서 중시하는 게 있는데 그런 거는 고려 시대쯤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풍수지리와는 관계 없다 오소경은. 그다음에 서울에는 9개의 군대가 있었어. 우리 그걸 뭐래? 서당이라고 그러죠? 구서당이 있었다. 그런데 그 구서당 보니까요, 뭐 외우지 마시고요. 고구려인으로 구성된 그, 보니까 황금서당, 적금서당, 벽금서당, 백제인, 심지어는 말갈인으로 구성된 흑금서당까지 그러면, 따라서 민족융합적 성격이라는 말을 별표 3개 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거든. 서울을 지키고 구강을 호위하는 중앙군에 9개의 부대가 있었는데, 구서당, 서당, 원래 이제 대당이라고 하는 건 신라의 부대 조직 이름입니다만은, 그 9개를 이제 구서당이라고 하는데요. 그 구서당에는 각 그 유민들, 고구려 백제 유민들과 말가린까지 포함되는, 그것은 결국 민족 융합적인 정책을 한 게 아니냐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외사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통일신라 시대 지방간 감찰을 위해 파견된 관리를 외사정이라고 그래요. 상수리란 제도가 있습니다. 지방의 호족의 자제를 서울로 올라오게 한 제도. 일종의 인질 제도죠. 이걸 상수리라고 그래요. 왜? 자식을 그 중앙에서 잡고 있으면은 허튼지 못하니까. 고려 시대에는 이게 이제 기인 제도라고 해서 발달하게 됩니다. 네. 자, 신라에도 감찰 기구가 있죠. 아까 중앙 부서에는 사정부란 게 있고, 그다음에 지방관을 감찰하기 위해서 보낸 외사정이 있습니다. 이 감찰 기구는 별표 좀 하실까요? 왜냐하면 많이 물어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발해에는 뭐가 있어요? 중정대라는 게 있잖아요. 중정대. 발해의 중정대. 물론 추가를 하자면 고려시대는 어사대란 기구가 이런 걸 했고요. 조선에서는 사원부에서 임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행정 우리가 정리를 모두 살펴봤습니다. 자, 한 장을 넘기시면 자, 여기까지에서 이제 정치적 흐름은 모두 정리가 된 거예요. 그럼 이런 정치적 흐름이 끝난 다음에는 각 시기마다 뭐가 추가가 될까요? 그 시대의 경제, 그 시대의 사회, 그 시대의 문화, 이렇게 이제 추가가 되지 않겠어요? 자, 그래서 고대의 경제인데요. 사실 뭐 고대의 경제는 물어보기가 좋은 주제는 아닙니다. 왜냐? 사료가 별로 없죠. 그래서 좋은 주제는 아닌데. 거기 삼국의 경제 정책, 아마 이건 추정이에요. 조세와 공납과 역 같은 이런 제도가 있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건 밑에 진대법이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진대법. 봄에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에 갚는 제도였어요. 고구려 고국 천황 때 이걸 한다고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1세기 고국 천황. 그 밑에 설명해 보니까 춘대추납의 빈민구제책 이렇게 돼. 춘대추납, 봄에 대여하고 가을에 납부하는 거죠. 이자로 납부하는 것. 이거. 자, 고구려의 진대법이 있다면 고려시대에는 태조가 흑창이라는 기구를 만들어서 이런 걸 했고, 성종 때는 의창이라고 이름이 바뀌어요. 그리고 조선시대에는 판곡제도 또는 사창제도라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진대법이라고 해서 시작된 봄에 곡식을 빌려줬다, 가을에 갚는 제도는 계속해서 이어져 왔다. 정리됐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삼국의 경제활동인데, 이것도 뭐, 이때 시대, 이 삼국 시대의 경제활동을 뭐 물어본다는 것은 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예. 그래서, 뭐 그냥 농업과 뭐 수공업 뭐 이런 게 있었다 정도로만 정리하면 되겠네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남북국 시대 경제 변화를 봅시다. 삼국이 아니라 남북국, 그러니까 통일 이후죠.
거기 통일신라의 경제정책 보면 목표, 통일 위에는 피정복민과의 갈등 해소와 사회 안정이 치중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조세정책을 보면은 뭐 수확량의 10분의 1로 완화했다고 하고 이제 얘기하는데, 이 통일신라의 경제와 관련해서 많이 얘기되는 게 거기 있는 민정문서라는 것입니다. 별표 3개 하십시오. 민정문서. 거기 사진도 보이잖아요. 민정문서. 딱 한 장짜리 문서인데, 현재 남아있는 게. 보죠. 서원경, 지금의 청주입니다. 부근의 네 개 촌락을 조사했던 문서인데, 일본 동대사 정창원에서 발견되어 정창원 문서라고도 불린다. 목적, 노동력과 생산자원을 관리하기했다. 그래서 촌주가 3년마다 조사를 했는데, 촌주는 토착 세력입니다. 그래서 뭐가 들어가서 호, 집집마다 노동력에 따라서 9등급, 동그라미 하시죠? 호는 노동력에 따라 9등급으로 구분했고, 인구, 남녀별 연령별로 6등급으로 구분합니다. 이와 같이 호와 인구의 구별을 철저하게 했던 이유가 뭘까요? 고대에는 중요한 게 노동력이란 거죠. 아니, 사람이 있어야 무슨 뭐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노동력을 강력하게 편제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농민의 생활과 관련해서는 자신의 토지를 경작 했는데, 그 토지 이름이 이제 거기 보면 뭐 이름도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그건 뭐 몰라도 좋습니다. 당시의 생산계층은 노비가 아니라 농민이었다는 사실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걸 민정문서라고 그래요. 민정문서에 관한 뭐 이제 심화학습과정 가게는 거기 이제 그 사료도 다 있고 이제 그 내용도 다 적어놨는데 여기서 그걸 뺐고요. 다만 중요한 건 노동력에 따라 9등급으로 나눴어. 집집마다 그걸. 그리고 연령별로도 6등급 남녀를. 그래서 각각 연령별로 불리는 이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노동력을 편제하려고 했다. 그럼 거긴 안 나왔습니다만은 뭐 뽕나무의 수라든가 과실나무의 수까지도 기록하게 했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만든 이유가 뭐냐고요? 조세를 이걸 바탕으로 해서 세금을 거뒀겠죠. 근데 구체적으로 세금이 그 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현재 사료는 없죠. 자, 그러면 통일신라의 토지 정책은 뭐가 있을까? 일단 노급이란 토지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귀족 관료에게 지급한 토지를 노급이라고 한다. 원칙적으로 조세와 그 지역에서 내는 세금, 백성들이 내는 세금 플러스 노동력을 징발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세습은 불가능했을 테지만 실제적으로는 세습이 많이 됐을 것이다. 이렇게 아는 거죠. 예. 그런데 그 밑에 보니까 노급 해제와 부활의 의미가 있어요. 신문왕 때 노급 관료전을 지급했다고 나오고, 관료전이라는 건 당연히 세습이 안 되는 겁니다. 관리들에게 그 관리에 재직하는 기간에만 줬던 거고요. 신문왕 9년에 노급을 혁파한다라고 분명히 내했어요. 그러니까 이 노동력을 징발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빼앗았다는 얘기인데, 밑으로 쭉 내려가 경도관 때 다시 노급을 나눠줬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신라 하대로 가면서는 귀족의 세력이 세진다는 걸 우리가 얘기했는데 그런 결과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일기에는 노급이 폐지됐다가 신라 하대로 가서는 노급이 부활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노급 폐지와 부활의 의미를 거기 맨 밑에 줄에 왕권이 강했던 통일신라 중대는 폐지되었다가 귀족세력이 강했던 하대에 부활되었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노급이 중요하냐? 노동력을 징발할 수 있는 거에 아마 키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넘기시죠. 남북국 시대의 농민의 생활은 뭐 귀족과 농민의 생활인데, 귀족들은 호화로운 생활을 했다는 건 뭐 알아두면 되는데, 거기 보니까 두 번째 줄 금입택, 사절유택이라고 불리는 호화별장이 있었다는 거고요. 금입택, 금으로 둘른 집이 되니까 뭐 상당한 뭐 호화주택이었을 것 같습니다. 남북국 시대 경제활동인데요. 뭐 중요한 건 크게 없습니다. 뭐 이 시대에 뭐 크게 중요한 건 없는데, 거기 수거활동 중에요. 밑에 두째 줄, 특히 발해의 자기는 가볍기가 새의 깃털과 같고 광택이 있어 인기 있는 품목이었다. 발해는 자기를 잘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대외무역인데요. 신라는 당과 공무역과 섬에 아주 대단히 빈번한 무역이 이루어져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신라 방, 신라촌 같은 신라인의 거주지가 만들어지죠. 특히 거기 이제 신라 오른쪽에 지도에 보게 되면 통일신라에서 산둥반도로 건너가는 그 핵심 그 한국어 어디예요? 당항성 아니에요, 여러분? 당항성?
예, 동그라미 하십시오. 당황성. 예. 지금의 평택이라고 그랬어요. 삼국 통일, 저, 통일 직전에 진흥왕이 이 지역을 차지하면서, 그 한강역 차지하면서 직접 중국과 교류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당황성은 중국과의 루트에서 매우 중요했습니다. 뭐 일본과도 무역을 했고요. 왼쪽은 이슬람 상인이 왕래했습니다. 별표 3개입니다. 이슬람 상인의 왕래는 기정사실로 인정받고 있어요. 예. 아마 울산항을 통해서 들어오지 않았을까. 그 다음에 장보고죠. 청해진은 오른쪽에 보면 청해진 전라남도 완도지요. 예, 장보고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뭐 발해는 발해관을 설치한 적도 있고 일본과는 수백 명씩 왕래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발해와 일본은 매우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사신이 여러 번 파견되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맨 밑에 줄에 뭐 무역로는 일본도는 일본으로 가는 길이고요. 신라도는 신라로 가는 길을 가지고 있어. 누가? 발해가. 뭐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별로 중요한 건 없어요. 그냥 이 정도만 정리하시면 되고. 자, 이번에는 고대의 사회죠. 정치, 그리고 경제가, 경제에서는 주로 이제 아까도 봤지만 토지제도와 세금제도를 다룰 건데, 예, 아까 민정문서 이외에는 우리가 특별한 게 없었기 때문에 민정문서를 많이 강조했잖아요. 다른 시대, 이제 우리가 뭐 고려시대, 조선시대 가게 되면은 당연히 경제 파트에서는 토지제도와 세금제도를 세밀하게 다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에서는 뭘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게 법률입니다. 법률, 풍습, 사회제도, 이런 것들을 뭐 신분제도도 여기 포함되죠. 이런 것들을 고대의 사회, 그러니까 어느 시대든 사회에서 다루게 되는데요. 일단,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신분제 사회가 성립됐다는 거죠. 이미 우리 앞에서 봤습니다만은 고조선 때부터 지배와 피지배가 형성됐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미 신분제도는 유지되고 있었고 그것이 더 세분화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귀족, 평민, 천민으로 나는 신분제, 아주 강력한 신분제였어요. 더군다나 골품제도가 있어가지고 신분과 신분 간의 이동은 절대 불가능했잖아요. 신라 같은 경우에는. 자, 고대의 사회입니다. 고구려는 상당히 상무적인 기풍이 강했다. 거기 보면 2번, 형법이 엄격하여 반역죄는 화형, 전쟁에서 패하거나 항복한 자는 사형, 도둑질한 자는 12배배에서 일책12법. 어? 일책12법 앞에서 했는데 어디죠? 부여였는데 부여? 즉 고구려는 부여에서 갈라져 나왔기 때문에 고구려에서도 일책12법이 있었다. 그 다음 밑에 고구려의 혼인풍습 있잖아요. 그래서 뭐 첫 번째 줄은 형이 죽으면 형수를 아내로 삼는 게 형사취수고 두 번째는 지금 결혼해가지고 여자 집에 가는데 이를 서옥이라고 한다고 하잖아요. 서옥. 서옥제에 대한 설명입니다. 앞에서 이미 고구려 때 설명을 했죠. 정리했습니다. 백제로 가볼까요? 언어나 풍습이나 상무적 기품 모두 고구려와 비슷해. 왜? 고구려에서 갈라져 나왔잖아요. 보죠. 2번. 반역자, 전쟁에서 퇴각한 자는 살인 참수입니다. 아까 고구려하고 똑같아요. 도둑질한 자는 2배로 말한다. 요거는 좀 차이가 있네요. 아까 고구려에서는 12배인데 백제에서는 2배래요. 같이 도둑질하려면 백제로 가는 게 좋겠습니다. 거기 뭐 뇌물죄나 뭐 횡령죄 이런 거는 뭐 3배를 배상하고 뭐 이런 말이 나오면 백제다. 자, 왕족은 부여씨죠. 성이 부여씨고요. 그 밖에 8개의 귀족성이 이 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귀족으로서 지배층을 구성했다. 그 정도가 백제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한 장을 넘기시면 신라의 골품제도와 화랑도가 나오는데 특히 골품제도는 뭐 너무 유명하잖아요. 인도의 카스트와 더불어 세계에서도 역사가들이 이제 이런 거 연구하는 역사가들에게는 흥미로운 주제일 수 있습니다. 이 골품제는 보세요. 성립 시기. 중앙집권기, 각 부족장세력 정도에 따라서 편제하면서 말했다. 즉, 이 골품제도는 여기 보세요. 우리가 아까 골품제 모순에 대해서만 얘기했거든? 그 골품제 모순은 좀 나쁜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였잖아요. 신라가 망하는 원인을 얘기했는데, 사실 골품제가 이 앞에서 시작했을 때, 여기쯤 갔을 때는 상당히 좋은 역할을 했던 거죠. 조그만 국가를 들어올 때 그 골품제에 따라서 편제되니까 상당히 공평하다고 느꼈을 거야. 그때 사람들은. 아, 쟤는 큰 부족이니까 육두품. 나는 그 밑에서 이랬더니까 오두품, 아 합리적이다 이렇게 느꼈을 거라 이거죠. 그러니까 어떤 제도든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도라고 하는 게 처음엔 되게 좋지만 시간이 지나면 소방제도도 이제 앞으로 개편이 되겠죠. 뭐 국가직으로 전환하는 거 시대의 흐름 아니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골품제도도 성립 초기에는 상당히 의의가 있었나. 그래서 이제 성격 보자. 어떤 성격이 있었을까요?
정치, 사회활동, 관 등의 상한선, 가옥의 크기, 의복, 뭐 수레까지 아주 세세히 규정을 해요. 그런데 이것은 변천을 볼까요? 초기에는 골, 골은 왕족을 지칭하고 품, 귀족으로 나뉘었으나 뒤로 가면서 뭐 성골, 진골, 1두품, 6두품으로 이렇게 막 구성이 되었다가 7세기 중반 성골은 소멸합니다. 그리고 통일 이후에는 1에서 3두품은 평민화되면서 진골을 6두품, 5두품, 4두품의 4등급으로 정착이 되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고구려 귀족 출신은 통일 때 6두품으로 편제되고요. 귀족, 고 백제 귀족 출신은 5두품을 줬어요. 자, 어찌됐든, 이렇게 변천이 됐는데, 아까도 봤지만, 이 신라 하대로 와서는 아무리 능력이 뛰어난 최치원도 6두품 이상을 올라갈 수가 없죠. 그럼 만약에 6두품이 올라갈 수 있는 그 밑에 그 골품과 관등 그 표가 나오는데, 6두품이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직위는 17관등에서 6관등인 아찬까지 가는 겁니다. 아찬. 아찬이라는 직책이, 이제 관직의 관등이거든요. 거기 이제 관등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관품은 5등급인데, 6등급인데, 그 관등은 아찬이라고 하죠. 그러면 아찬은 중앙부서의 장관이 될 수 있느냐? 될 수 없어요. 그럼 만약에 공을 많이 세워가지고 진짜 나라를 구하는 말이야 이런 게 됐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아찬의 3등급을 올려줘요. 그걸 중아찬이라고 그래요. 또 큰 일을 했어요. 그러면 또 하나 올려줘요. 삼중아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아찬은 되지 못하고 중아찬, 삼중아찬, 삼중아찬까지도 우리가 확인이 되거든요. 사중대나마도 확인되고요. 그러면 결국 뭐냐? 공을 세워도 올라갈 수는 없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골품제의 모순으로 나타납니다. 이때 와서는. 그러니 당연히 육두품 세력은 새 나라를 만들고자 했죠. 그게 이제 고려라는 나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기 1번 밑에 설명 볼까요? 개인의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신분 상승 불가능합니다. 골품에 따라 승진할 수 있는 관등의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복색은 골품이 아니라 관등에 따라 구분되는 거예요. 뭐 진골이라고 무슨 세기면 그런 건 아니고 중앙 장관직 대하찬 이상은 진골만 가질 수 있다. 중시는 즉 장관은 진골만 할 수 있고 육두품은 차관급인 실랑이 상한선이다. 그 다음에 구주 오소경의 지방 장관 도독이라든가 아까 얘기했죠 총관 이런 사람들도 모두 지방 장관은 육두품도 가능하지만 대부분 가능은 하지만 대부분 진골들이 나갑니다. 지방 장관은 육두품도 가능하지만 대부분 진골들이 많이 나갔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골품제도. 근데 이제 골품제도 표 중에 보면은, 거기 표 중에 오른쪽에 보니까 거기 도독이 될 수 있는 그 과정들이 나오잖아요. 도독은 그 육두품도 될 수 있네요. 중서령은 육두품은 될 수가 없고요. 그래가지고 그 기준들이 쭉 거기 나온 겁니다. 여러분, 그거 보시고 참고하면 되고요. 자, 이번에 화랑도입니다. 신라가 삼국통일하는 기본이 됐다고 하는 화랑도. 화랑도를 정비한 사람 누구예요? 진흥왕때라고 우리 앞에서 배웠잖아요. 거기 나온 거 보시죠. 읽어보죠. 원시사회 청순집단에서 유래한 것인데 진흥왕때 국가조직이 확대되었어. 진골인 화랑과 국선이죠. 국선이라고 그래서 화랑을. 화랑을 쫓아다니는 무리들을 낭도라고 불렀는데요. 이들은 같이 숙식하고 합숙합니다. 따라서 그 안에서는 계층 간의 구분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계층 간의 갈등과 대립을 완화하는 역할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많은 인재를 양성해서 삼국 통일에 기여했다. 특히 원광보업사라는 사람은 세속 5계를 내리죠. 누구에게? 화랑들에게. 이건 별표 3개 하세요. 이걸 잘 모르더라고요. 원광보업사의 세속 5계. 진평왕 때의 승려였던 원광보업사는 찾아온 화랑들에게 5가지의 그 훈계를 내렸는데 이게 이제 화랑들에게는 큰 영향을 끼쳤던 것 같아요. 그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살생유택. 죽일 때는 택하. 그러니까 잘 구별해서 죽여라. 그러니까 원래는 불교는 죽이면 안 되죠. 근데, 그러니까 함부로 죽이지 말라 이런 의미고. 인전무태. 이거는 뭐 싸움터에 나선 갖지 말란 얘기죠. 그러니까 뭐 당연히 뭐. 인전무태가 뭐 싸움터에 임하면 퇴하고 침 뱉지 마라. 뭐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인데 그건 아닙니다. 싸우지 마라 이런 얘기고요. 자,
남북구의 사회는 뭐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골품제도, 화랑도까지 정리를 해봤죠. 물론 화랑도에 대해서는 최근에 이제 여러분 화랑색이라는 책이 나오면서 아주 좀 논란이 되고 있어요. 저 무슨 얘기냐면 삼국사기의 김대문이라는 사람이 삼국사 기록에 보면 신라의 진골기적이었는데 그 사람이 쓴 책 중에 화랑색을 썼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근데 그 책은 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 책이 갑자기 1980년에 등장을 해가지고 한국인이었던 사람이 이제 박창화라는 사람이 일제시대에 일본 내각도서관, 그러니까 일본 그 천황가 도서관에서 근무를 했는데 거기서 필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 화랑색을 이렇게 그대로 베껴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몰래.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아주 쇼킹합니다. 결코 화랑은 이렇게 나라를 지키는 상무적 집단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화랑세기를 역사, 이건 그 시대 역사서가 맞다라고 주장하는 학파와 이거는 역사서라고 볼 수 없고 후대에 조작된 거라는 학파가 지금 싸우고 있기 때문에 교과서에는 아직 수록되기가 힘든 상황인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화랑세기를 읽어본 결과 조작으로 맡아내기는 힘든 기록이 아니겠느냐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 그 화랑세기는 아마 김대문이 쓴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화랑도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은 거기 나와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것만 갖고 해야지. 아유, 화랑색이 이렇게 안 나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그거 화랑도만 해서 요게 공식적으로 인정된 거니까 고쳐진 게 아니니까 이걸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고대의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되겠죠. 근데 사실 이렇게 봐야 되겠어요. 이 정치 흐름, 정치와 아까 관등 얘기, 통치 체제 얘기했잖아요. 중앙 통치 조직과 지방 행정 조직.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건 못지않게 요새 강조되는 게 문화예요, 문화. 특히 이제 소방직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보건 문제를 보게 되면요. 사진 자료가 한두 개씩 나오죠. 문화에서 많이 나온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보는 그 사진 자료 같은 것도 최소한으로 내가 넣어놨는데 잠깐 보고 그게 뭔지는 좀 관심을 가져줘야 되겠어요. 자, 고대 문화인데. 그러면은 그 문화에 대해서는 얘기할 때 우리가 어떻게 얘기해야 되겠느냐. 문화는 크게 두 파트예요. 사상이죠. 사상. 사상이 있어야 문화가 있는 거니까. 그리고 예술입니다. 예술. 이 두 가지 파트로 크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상은 어떤 사상이 있을까요? 유교, 불교, 도교. 우리나라의 전통 사상, 샤머니즘. 근데 그건 별거 없으니까 들어갈 게 없고. 그러면 세계 그 유교, 불교, 도교의 그 흐름을 시대별로 정리해보는 게 핵심이겠죠. 그 다음에 예술은 뭐예요? 예술은 뭐, 조형 예술도 있고, 뭐, 나라를, 건물 만드는 거, 탑을 만드는 거, 무지하게 예술은 많죠. 분야, 그림 그리는 거. 이런 것들을 시대별로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외울 게 좀 있죠. 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좀 외워야 되고요. 자, 고대 문화 중에 유학과 학문입니다. 한자의 보급. 한자는 우리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다호리에서 부시 발견된 우리 청동기 초기 시대 부시 발견된 얘기했잖아요. 철기 시대 처음으로 한자가 들어온 것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다호리에서 부시 붓하고요. 붓을 넣는 필통이 발견되는데 거기서 붓하고 칼이 나왔어요. 칼은 무슨 역할을 했을까요? 칼은 지우개의 역할을 합니다. 이때 당시 붓으로 종이가 없었기 때문에 주로 나무 같은 데다가 썼을 거예요. 그러면 잘못 쓰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 나무를 긁어내겠죠? 그래서 지우개 같은 역할을 했을 겁니다. 이제 나중에 이제 종이가 이제 널리 쓰게 되면 이제 그런 도구는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삼국시대에는 이두와 향찰을 사용해서 한문의 토착화를 위한 노력도 했다. 이두 향찰 동그라미 하시고요. 혹시 모르는데 좀 알아두세요. 우리식으로 한문을 쓰는 겁니다. 한문이라고 한자라고 하는 건 영어와 비슷하죠. 주어, 동사가 먼저 나오고 목적어가 나중에 나오는 그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해석하기가 되게 힘든데 이 이두는 우리나라식으로 한자를 나열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규칙을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중국인은 읽지 못하죠. 그걸 이두와 향찰이라고 합니다. 우리식의 변. 어쨌든 한자를 갖다 변형시킨 거죠.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일본의 히라가나와 가라가나 같은 것도 이 한자를 좀 변형시킨 거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자, 고대 교육기관입니다. 자, 교육기관과 관련해서는 유학과 밀접한 관계가 있죠. 고구려의 태학, 전에도 얘기했죠. 지방에는 경당 얘기했어요. 이건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백제에는 오경박사라는 제도가 있었다고 해요. 예, 유학에 대한 교육 이루어졌다는 거 알 수 있죠.
신라에서는 지금 삼국통일 이전이기 때문에 임신석에서 이런 게 중요해요. 밑에 임신석에서 보이죠? 오른쪽에 그 사진인데, 어른 손바닥만한 그 돌이에요. 짱돌인데, 거기에 임신년에 서약을 기록한 돌이래란 뜻이에요. 그래서 유교 경전을 공부하자는 내용을 맹세해놓고, 그다 돌에다가 새겼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 돌에다 새기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 시간에 공부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았는데, 괜히 이런 걸 해가지고 후손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네요. 그 다음에 통일신라는, 신라가 삼국 통일한 다음에는 신라 국학이 설치되잖아요. 국학, 통일신라 국학. 예. 나중에 국학은 이름이 태학이라고 바뀐 적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 국학이라고 하죠. 발해에서는 주자감이라는 교육기관이 있었죠. 그런데 맨 밑에 줄 보니까 국가과 독서선풍과라는 거죠. 별표 3개죠. 많은 학생들이 이걸 많이 헷갈리는데 읽어봅시다. 독서출신과라고도 하며 788년 원송왕 때 국학 내에 설치한 일종의 유학졸업시험입니다. 과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과거는 고려시대에 출연하죠. 일부 학생들이 독서선풍과 과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국학생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었어요. 유학보급에 기여했으나 골품제도의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는 못했다고 봐야죠. 왜? 어쨌든 여기서 성적이 좋아도 육두품이 올라갈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걸 국학의 독서삼품과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당연히 그 시험 과목들은 다 우리가 알고 있죠. 유교 경전을 시험을 봅니다. 따라서 유학은 일부 지배층, 육두품 같은 지배층 내에서는 유학이 연구되고 공부되고 있었으나 일반 백성들은 이것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을 살았을 겁니다. 넘기시죠. 이 유학과 관련해서는 또 역사편찬을 언급 안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역사편찬 방식 자체가 상당히 유교적인 방식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번 한번 읽어봅시다. 동그라미 1번. 삼국은 왕실의 권위를 높이고 충성심을 모으기 위한 목적으로 역사를 편찬했으나 현재 남아있는 책은 여러분에게 다행스럽게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안심을 해도 되는데 이름은 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거 물어보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왜 물어보지? 하고 이제 의문을 가졌는데, 그만큼 역사가 있었다는 걸 이제 알으려고 하는 건데요. 선생님 개인적으로 이거 문제 내는 건 좀 반대입니다. 지금 현재 남아있는 역사서 외우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왜 전하지도 않는 걸 하냐고요. 자, 일단 봅시다. 고구려에는 유기 백권 동그라미. 나중에 이것을 이문진이라는 사람이 신지복원으로 간추렸대요. 유기백권 신지복원. 전하고 있지 않습니다. 백제는 고흥이라는 사람이 서기. 전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라는 진흥왕 때 거칠부가 국사. 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기신집, 서기, 국사. 유기신집, 서기, 국사. 백제와 신라의 공통점은 정복군주, 근초고왕과 진흥왕 때 편찬됐다는 특징이 있어요. 고구려는 좀 아니지만, 오케이. 거기 이범원, 통일신라 유학보급엔 육두품들이 활력이 컸다. 이거는 이제 강조해요. 육두품. 예. 강수란 사람이 있는데, 이 강수는 금관가야가, 가야가, 대가야가 멸망했을 때 대가야인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외교문서를 되게 잘 썼다고 합니다. 예. 거기 뭐 답서린기서, 뭐 기민문을 석방하는 청방인문서 뭐 이런 게, 이런 거를 왜 써놨느냐, 다 출제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소방직은 아니더라도요. 설총 동그라미 하시고요. 별표 셋입니다. 이두를 집단하고 화한기를 썼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유학의 시조로 일컫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설총은 우리나라 유학의 태두다 이렇게 이제 보통 얘기하죠. 원효 대사의 아들 아니겠습니까? 참고적으로 얘기하면요, 우리 조선시대에 성균관이라는 제도가 있죠. 조선. 성균관이라고 하는 최고 교육기관에 가면요, 대성전이 있습니다. 대성전. 대성전은 대성인인 누구를 위한 사당? 공자를 위한 사당을 대성전이라고, 공자. 그래서 공자한테 제사를 지냅니다. 대성전은. 물론 성균관에도 대성전이 있고요. 지방의 향교에도 큰 데는 대성전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곳에서 이제 제사를 지내기도 하고 하는데, 그 공자만 제사 지내는 게 아니라 공자의 제자들까지도 여기다가 제사를 지내주고,
근데 이거는 국가에서 지내는 거니까 상당히 뭐 영광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공자 제자만 하느냐? 이제 우리나라에도 뛰어난 그 유학자들이 있으니까 제자 유학자들의 위패를 모셔놓고 위패 죽은 사람 이름 써놓은 거 패 그리고 제사를 지내줘요. 근데 이걸 우리는 문묘 배향 공신이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하는데 대성전에 위패가 들어가서 그 사람을 영원히 지금도 제사를 지내니까 계속 제사를 지내주는 유학자가 우리나라에서는 18명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은 문묘 18현이라고 그래요. 18명인데 그걸 뭐 다 외울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은. 근데 첫 번째로 등장한 사람이 설총입니다. 그러니까 설총이 여기에 들어갔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 유학의 시조로 인정받는다는 거죠. 아버지는 불교로 유명하고 아들은 유학으로 유명하네요. 대단한 집안입니다. 화왕계란 거 알아두시고요. 디귿 보세요. 신라말 도당 유학생은 당의 빈공과에 급제한 수기 학생으로 당에 와서 이제 그리고 김은경이라는 사람이 최초로 합격했는데 그 밖에 뭐 최치원, 최승우, 최원희 같은 사람 대부분 육두품입니다. 최치원은 개원필경이라는 문직과 사산비문이라고 하는 비석을 남겼는데 이거는 지금 역사 연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최치원 저술가입니다. 그 다음에 디귿에 발해가 나왔는데 당의 유학생을 파견해서 빈공과를 급제해놓고 신라와 경쟁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만 우리가 정리해요. 발해도 유학을 했고 급제자가 나왔다. 육두품까지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봤고요. 그러면 이제 유학이 끝나면 뭐예요? 아까 유교, 불교, 도교 했으니까 불교라고 해서 불교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유학의 비중보다는 통일신라, 삼국시대와 통일신라는 불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불교에 관한 문화재도 많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불교 사상에 관해서는 빠지지 않고 문제가 나와요. 그것이 서로 이 고대에서 안 나오면 고려시대 불교 사상도 반드시 나옵니다. 20문제 중에. 그래서 여러분이 꼭 정리를 잘 하셔야 돼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짓고 이번 시간은 다음 시간에는 불교부터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